선수는 지난해 신인이고 올해 2년 차 동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178cm, 78kg. 올해 시범 경기 딱 한 경기 나왔었죠. 3월 14일 NC와의 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나와서 1이닝 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퓨처스 리그에서는 11경기 1승 1패 2.36 기록을 했죠. 26과 3분의 2이닝 공을 던졌었던 윤명준. 다승이 7번 타자 김선빈. 1루 스트라이크. 아무래도 김진욱 감독이 시범 경기 이고 하니까 뭐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한테는 기회거든요.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파울. 지금 뭐 1구, 2구를 모두 다 변화구로 던지는데요. 약간 던지는 모습 보니까 정재원 선수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3구 바깥쪽 변하고 낮게 떨어지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무래도 기아 타자들은 윤희근 선수와 지금 윤명준 선수를 잘 기록을 할 겁니다. 예. 정기훈 선수도 올해 해줘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뭐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고요. 네. 바깥쪽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 정재훈 선수와 또 이재우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베테랑들이 중간에서 좀 해준다면 두산은 막강 불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5구 낮은 쪽이죠. 풀 카운트. 지금 뭐 김용달 코치가 계속해서 적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타격 코치이기 때문에 상대 투수를 연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6구 삼진 멈춰. 지금도 몸쪽이 완벽한 제구거든요. 예. 지금 과거에 비해서 투수들의 그 몸쪽 승부가 확연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몸쪽을 던져야 투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원 타석에서 대타 이범호 선수입니다. 연습 전에 이범호 선수와 이용규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둘 다 시범 경기 때 안 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너무 못 치니까 둘 다 안 치냐고 서로 핏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너무 깊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에 칠 수 있는 안타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시범 경기도 본 경기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범 경기 안 맞으면 시즌 때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는지만 체크를 잘 해놓으면 충분히 시즌 때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범호 선수는 여러분께서 그냥 기억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부상 때문에 뭐 본인이 워낙 그 막부행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 햄스트링은요, 진짜 저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두렵게 되면 뛸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습게 볼 증상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예. 5구 변화구 스윙 스타업. 떨어지는 폭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투아웃입니다. 두산은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요. 예. 지금 떨어지죠. 예.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는 폭이 그것도 이범호 선수를 상대로 네네. 저런 공을 넣을 수 있다는 게요. 인상적인데요. 타석에는 9번 타자 홍재호. 오늘 2타수 1안타 1타점 기록을 했습니다. 1구 모으립니다. 어쨌든 올해 기아를 강팀으로 뽑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LCK. 그렇죠. N. 네.
선수 윤명준. 3구 볼입니다. 2볼 1스트라이크. 어쨌든 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희관과 윤명준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윤명준 선수의 슬라이더가 굉장히 빠르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데요. 예. 본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구 스트라이크. 2볼 2스트라이크. 이 높이도 높게 형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낮은 곳에서 형성되니까 직구도 지금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되고요. 변화구도 이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2볼 2스트라이크 5구. 5구 밀어칩니다. 파울. 쪽 바깥쪽 할 것 없이 제구력이 완벽하네요. 네. 이 정도만 던져준다면 시즌 때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7구 잘 봤습니다. 풀 카운트. 홍재호 선수도 꽉 찬 볼을 전부 커트를 해내고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굉장히 잘 떨어졌는데 잘 보고 있네요. 네. 8구 3진! 자, 어쨌든 윤명준이 상대 세 타자 다 3진 처리를 해냈고 지금 김영남 코치가 웃는 것은 조금 좀 낮았다고 봤죠.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6회 말 기아 타이거스 공격 점수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석점 앞서가는 두산 베어스의 7회 초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광규입니다.